네, 월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과 함께 오늘 잠금 해제 종목들 풀어나가 볼게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바로 좀 시장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오늘 좀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시장 전략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점층돼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수도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 탄력이 강하게 나올까?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 8월 초반의 하락은 특별한 이유가 존재했지만 그래도 그 이유를 빠르게 잠식하는 증시의 반등이 존재했었는데 이번에도 과연 뭐 이런 급락이 나왔을 때 빠른 반등이 가능할 것인가는 조금 물음표가 달려있는 상황이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뭐 다음 주 3일에 휴일까지 고려해 본다면 지금은 여전히 현금이 확보되어 있다면 관망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개별 종목 중심의 단기 대응 정도만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로 잠금 해제 종목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6만전자 이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가 아닌가 이걸 두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자, 삼성전자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6만전자입니다. 지난주에 또 6만전자로 다시 내려온 삼성전자인데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현명한 시각을 갖는 방법일까요? 네, 지난주부터 외국인 매물이 확대되고 있죠. 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반도체에 대한 매도냐 아니면 비중이 가장 높으니까 한국물에 대한 매도냐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할 텐데 저는 뭐 두 가지 모두 중첩되어 있고 비율로 보면 한국물에 대한 매도가 좀 더 강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우려스럽긴 한데 좀 더 이제 우리가 점유율을 본다면 하이닉스에 대한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본다면 삼성전자는 여기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게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한국물을 파는 과정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나오겠다라고 보는데요. 본질적인 상황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경제가 그나마 좀 선방한 것은 수출 때문인데 수출의 3대장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이란 말이에요. 총량 기준으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 왼쪽에 나타나고 있는 표는 모멘텀이에요. YOY 상승률이거든요. 그러니까 YOY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수출이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 거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고요. 자, 이 옆그림 보시면 우리가 올해 경제가 좋아진 것은 중국을 밀어내면서도 미국 수출액이 대거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국향 반도체가 지금 구간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부담감, 그런 우려가 나타나면서 최근 반도체 가격도 조금 들썩들썩하니까 현재 하이닉스와 지금 엔비디아,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목표가 하향이라던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열어보면 시장의 우려라는 키워드인데요. 이러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 더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리포트들을 저희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네, 3월 달에 제가 이 종목을 이 시간에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던 건 엔비디아와 상관없이 삼성전자의 실적은 뭐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엔비디아와 상관이 없어도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인 밸류체인별 재고를 살펴봤을 때 서버 업체와 PC OEM 업체가, 그러니까 세트 업체가 재고를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이 엄청나게 물량을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1, 2분기의 실적은 다 어니 서프라이즈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흘러갔냐 살펴보시면 D램 공급사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재고는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모듈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뒤쪽으로 하시면 모바일 업체, 서버 업체, PC OEM. 그러니까 뒤쪽에 수요단에서 재고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중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물량을 쌓아놨던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이들의 필요에 의해서 쌓아놨던 어쨌든 재고를 대규모로 쌓아놓은 상황이니까 시장의 우려는 뭐냐면 이게 수요가 생각보다 안 나올 경우에는 수요 업체가 이미 재고를 쌓아놨으니까 이게 공급 과잉으로 앞단에서 생산 안 해내는 거 아니냐 가격 빠지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제로 그렇게 나타난다면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걸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는 뭐 엔비디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뭐 8단이긴 하지만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호재보다는 2분기까지 실적이 좋았던 이 이슈가 지금 우려로 반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 밀리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들 저희가 김종효 이사님과 짚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체크와 함께 최근에 뭐 증권사 목표가는 10만 원 아래쪽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격 전략까지 바로 들어볼게요. 네, 현재 구간에서 저도 뭐 10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드리고 싶지만 그게 뭐 쉽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밸류가 쌉니다. 역사적인 밸류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이 정도의 밸류 내에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중에서도 비교적 굉장히 저렴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근데 실적은 분명히 예상보다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해 초나 작년 말처럼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위치는 조금은 저평가된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등락을 맞출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밸류 평가로 봤을 때 비교적 낮은 위치니까 한 저는 10만 원, 11만 원 정도가 적정 목표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이 가지고 있는 우려, 그다음에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평가가 조금 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할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정가 제가 생각하는 한 10만 5천 원 정도에서 할인한 한 9만 원 정도가 적정가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뭐 3월 달에 제시했던 8만 5천 원보다는 높은 가격을 제시하나 지금 아주 공격적인 목표가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지금 가격보다는 다시 업턴하기 시작하면 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 자체는 현재 싼 구간에 진입해 있는 것이 맞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공격적인 목표가로 삼성전자를 바라보기엔 지금은 약간 시장 상황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목표가 9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LG이노텍인데요. 아이폰 16 시리즈 효과 상실에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면요. 주가 부진에 대한 이슈가 지금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6 시리즈 발표한다고 하니까 화웨이가 3단 폴더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은 날 또 행사가 잡혀버렸어요. LG이노텍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은 쉽지 않다라는 게 기본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펴보시면 아이폰이 지금 10일 이후부터 쭉 판매된 양을 보시면 초반 한두 달 정도 판매가 쭉 늘어나다가 그 위에는 뭐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AI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그냥 뭐 거의 99.9% 확률로 없다라고 보셔야죠. 거의 뭐 이 정도 궤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폭발적인 교체 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삼성도 확인해 보셨지만 삼성 갤럭시 S24에 뭐 AI 들어갔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나요? 예전보다 조금 늘어난 정도죠. 그 다음에 뭐 폴드하고 지금 플립은 뭐 별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AI 들어간 게 애플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에 들어갈 리도 없고 자체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판매량 자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만드는 양을 늘렸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아이폰 14도 할인 판매만 하면 판매량이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3분기 실적도 나쁠 리가 없는데 아무리 아이폰이 많이 팔리지 않는다는 걸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 하락은 조금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지금 섞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 16 시리즈가 과연 AI 폰으로서 수요를 확실하게 자극을 시켜줄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신을 갖고 대답을 하긴 좀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LG이노텍의 두 번째 키워드는 글로벌 부품사라는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아이폰 16 시리즈 이야기를 하면서 LG이노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글로벌 부품사로서의 LG이노텍의 위상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지금 그 애플 부품사로서 그 지금 이익이 70%가 카메라 모듈 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대부분이 애플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뭐 애플 부품주로 봐야 될 거고 그럼 국가별로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뭐 LG이노텍 아시다시피 최근 주종이 좀 심한 편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아날로그 디바이스나 뭐 커버 같은 경우에도 애플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 그래서 LG이노텍보단 나은데 애플이 주종받을 때 같이 주종받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의 자동차 쪽으로 카메라 물량을 확대하고 있는 순우광화, 써니옵티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가 흐름 자체가 더 나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LG이노텍뿐만 아니라 글로벌 IT 부품 자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LG이노텍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억울하지 않다. 지금 IT 부품주가 전반적인 조정인 거다. 즉 아이폰 16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가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애플의 주가 흐름과 실제 판매량 자체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등락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처음에 AI 관련해서 애플에서 이슈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번 AI 사이클의 촉발의 중심에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가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또 막상 공개를 하려니까 약간 보수적인 관점들이 글로벌 IB 쪽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LG이노텍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밸류에이션 체크도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이노텍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부정적인 말씀을 두 가지 드렸지만 아이폰 16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팔릴 거다. 그다음에 글로벌 부품주 지금 다 별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LG이노텍의 지금 밸류 밴드를 보면 조금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역사적 하단 부근에서 움직일 정도로 나쁜 상황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3분기 실적도 나쁠 리가 없잖아요. 지금 셀아웃 효과는 몰라요. 실제로 출하가 돼서 얼마가 판매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 판매가 최악으로 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셀인 효과가 있죠. 기본적으로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전 세계로 뿌리는 기본적인 물량이 있으니까 그 정도의 셀인 효과는 당연히 분기에 3분기에 이미 실적으로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은 역대급으로 올라왔는데 주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아주 우리가 할인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주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뭐 높게는 40만원, 낮게는 뭐 30만원 초중반대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 뭐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우리가 PER 한 7배에서 8배 사이를 적용을 하면 한 27만원 정도의 가격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게 PB 관점에서 봤을 때는 1.1배에서 1.2배 내외 수준입니다. 전혀 비싸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뭐 지금보다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저는 아무리 최악의 국면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주가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아이폰 16 판매가 예상보다 뭐 견조하다면 뭐 30만 원 이상의 주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는 거의 유일한 호재가 아이폰 16 출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재료를 앞두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때는 매수의 기회가 나온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한 모멘텀이 이번 주에 자리하고 있고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의 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과도해 보인다. 목표가 27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